자, 요급 회전기에 의해서 이제 페이지를 보조 기억 장치 디스크에서 가져와서 주 메모리에다가 올리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때 쓸수 있는 그 여분의 프레임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든 프로세스 그 메모리 그쓸수 있는 주 메모리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페이지에 의해서 다 점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커널이 요구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어서 그 페이지들에 의해서 또 어떤 새로운 프레임 장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커널이나 IO 버퍼 이런 작업들에 의해서 새로운 그 페이지들이 올라와야 되고, 그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주 메모리 공간은 제한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나온 것들이 당장 쓰지 않는 페이지를 어떻게 보면 희생을 시키고 새로 지금 필요한 요구 페이징 기법에서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합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알고리즘의 성능,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냐라고 얘기해 볼 때,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쓰고 있는 페이지가 현재 주메모리에 있을 텐데 그 중에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야 되고, 따라서 가능하면 희생을 한그 페이지를 다음에 바로 이전에 또쓸 수도 있는데,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페이지 폴트가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페이지 폴트를 줄일 수 있도록 희생이 될 만한 페이지를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서 봤던 그 페이지 폴트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까지, 페이지 교체까지 포함을 시킴으로써 어떤 불필요한 메모리 할당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디파이, 변경 또는 더티 비트 이런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가 주 메모리에 있을 텐데, 그주 메모리에서 이미 한번 내용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모디파이드 비트를 세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왑 아웃 할 때, 디스크로 보낼 때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디스크에 써줘야 됩니다. 근데 변경되지 않은 비트, 즉이 모디파이 비트나 더티 비트가 이제 0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디스크에다 써놓을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위에 덮어 써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런 비트들이 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립 이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보게 됨으로써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가상 메모리가, 지금 로지컬 메모리 스페이스가 실제적인 피지컬 메모리 스페이스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더 커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즉 페이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을 예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유저 1에 대한 부분과 유저 2에 대한 부분,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현재 그 CPU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서 첫 번째 프로세스의 두 번째 페이지에 로드 M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보면 그 페이지 테이블에 실제 물리적인 주소 프레임이 어떻게 대응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3번, 4번, 5번 프레임에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즉, 로지컬 어드레스 0번, 1번, 2번이 프레임 넘버 3번, 4번, 5번에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4번, 5번에는 H, 로드 M, J, H, 로드 M, J 값이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두 번째 프로세스는 ABDE인데, 각각 0번 페이지와 2번, 3번 페이지가 지금 프레임이 할당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그주 메모리에는 OS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나머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차지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주 메모리 상에 있는 그첫 번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요청한 것이 페이지 M에 해당되는 내용을 메모리 어디로 가져와라 뭐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올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페이지 프레임 중에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페이지 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져올 읽어올 페이지를 디스크에서 찾는 작업을 하고요. 그 읽어온 페이지를 어디든가 좀 넣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비어 있는 즉쓸수 있는 프레임을 프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프리 프레임이 있으면 바로 거기다가 그 페이지로 옮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프리 프레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야 될 거고요. 이때 누군가 그 새로 읽어오는 페이지 대신에 스왑 아웃되거나 희생이 될 프레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희생 프레임, 빅팀 프레임이 된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그 프레임이 변경이 된 경우, 즉 더티인 경우, 더티 비트가 1로 세팅이 된 경우는 디스크로 옮겨 적어야 되는 거고요. 옮겨줬고 난 후에 그쓸수 있는 프리 프레임 공간에다가 디스크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와 프레임 테이블을 갖다가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새로운 프로세스가 아까 하다만 인스트럭션을 다시 수행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로 한 내용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원하는 디스크 영역을 찾고요. 두 번째, 희생이 될 만한, 어떻게 보면, 빅팀 프레임을 찾았는데, 그 빅팀 프레임이 현재 F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빅팀 프레임에 해당되는 위치로 내용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다시 재실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지하고 프레임 그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페이지에 대한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프레임 얼로케이션 알고리즘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페이지 그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제한된 주 메모리를 갖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 뭐 이런 내용이 될 거고 따라서 이후에 교체가 일어난 이후에 페이지 볼드가 가능하면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스트링이라는 걸 갖다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레퍼런스 스트링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메모리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패치가 돼서 CPU에 와서 CPU에서 디코딩되고 실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인스트럭션들이 그 수행이 되거나 또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주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주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을 여기서 레퍼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레퍼런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페이지 단위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페이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단위를 나타낸 페이지 넘버에 넘버를 갖다가 우리가 액세스 할 때마다 접근을 하겠죠. 그리고 페이지는 지금 바이트부터 최대 16MB까지 우리가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운영이 되는데 따라서 한번 페이지를 읽어오면 연속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관점에서 보면 그 페이지를 계속해서 액세스를 하겠죠. 따라서 이 레퍼런스 스트링에 사용되는 이 숫자는 실질적인 주소값이 아니고 페이지 넘버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스트링이 7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번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를 즉 레퍼런스가 여러 번 또는 한번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점프를 했거나 아니면 다음 그 연속선상에 0번 페이지가 필요했거나 했을 때는 0번 페이지로 옮겨가서 또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고 다시 1번 페이지로 가서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고 이런 과정을 쭉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레퍼런스가 발생될 때마다 그 페이지가 만약에 디스크에 있으면, 아니 주메모리에 있으면 페이지 폴트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두고 좀더 뒤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레퍼런스 스트링이 페이지 넘버를 의미하는 거다 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을 보면 X축은 그 시스템에 사용되는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 할당된 프레임의 개수를 쓸수 있는 프레임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Y축은 페이지 폴트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쓸수 있는 프레임의 개수가 적을수록 페이지 폴트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프레임의 개수가 그 프로세스 쓰는 프레임 개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여분의 프레임이 많아지니까 페이지 폴트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일반적인 그 페이지 폴트에 쓸수 있는 프레임 넘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교체 알고리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먼저 주 메모리에 올라온 그 페이지를 먼저 희생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스트링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메모리 레퍼런스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보겠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방금 얘기한 레퍼런스 스트링이고 밑에 이렇게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프레임입니다. 초기에는 프레임이 모두 다 비어 있습니다. 아직 프로세스가 시행이 안돼 있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퓨어 디맨드 페이징을 갖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때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어떤 페이지도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을 하고 지금 알고리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레퍼런싱을 7번 페이지 레퍼런싱을 시작하게 되면 그 페이지가 지금 메모리에 없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합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의 시간차가 느껴지시죠? 여기 7이 여기인데 약간 오른편에 이그 결과를 페이지 폴트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지 폴트가 났기 때문에 어때요? 이 페이지를 디스크에서 주메모리로 가져온 즉 프레임으로 가져온 이 예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즉 물론 여기서 이제 이 7번 페이지를 가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아니, 이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의 그 레퍼런스 스트링을 보면 0번 페이지로 점프를 했습니다. 0번 페이지를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0번 페이지도 어때요? 주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페이지 폴터가 발생할 거고 그 페이지를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됩니다. 1번도 역시 사용하게 된 시점에서 보면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페이지 폴터가 발생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번 페이지를 접근합니다. 근데 2번 페이지를 접근하려고 해봤더니 여분의 그 프리 프레임이 있으면 바로 가로 가져오겠지만 프리 프레임이 없죠. 그죠? 프리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체 알고리즘이 수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 예, FIFO 방식으로 수행이 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온 것이 이 2번 2번 페이지를 접근하기 전에 프레임의 상태를 보면 7번, 0번, 1번.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뭐죠? 7번이죠. 그래서 7번을 희생시키고 2번을 그 위에다가 스왑인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선가 프로그램이 수행되다가 다시 0번 페이지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0번 페이지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지 않죠. 그 다음에 다시 3번 프레임으로 이동했습니다. 3번 프레임은 현재 없죠. 따라서 3번 프레임에 대한 희생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2번, 0번, 1번 중에 들어온 것이 가장 오래된 거, 가장 먼저 들어온 게 0번이죠. 따라서 0번을 희생하고 3번을 거기다가 3번 페이지를 거기다가 로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쭉 하다 보니까 최대 15번의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더라라는
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이 교차 알고리즘을 통해서 성능이 이렇게 15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그렇지만 이 FIFO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레퍼런스 스트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앞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더라라는 것을 또한 가지 특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벨라디의 변칙, 즉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레퍼런스 스트링, 1로 시작하는 레퍼런스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의 개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보니까 네 개일 때 경우가 오히려 페이지 폴트가 세 개일 때더 많은 경우도 발생하더라. 즉 FIFO 방식 같은 경우는 프레임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성능이 좋은 건 아니더라. 이런 그 벨라리스 변칙 형태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목적은 교차 알고리즘을 잘해서 페이지 폴트 숫자를 줄여주고 싶은데, 가능하면 그럼 어떤 그 먼저 뭐 좋은 애를 먼저 무조건 희생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앞에서 지금 봤습니다. 그럼 어떤 그 페이지를 희생으로 삼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봤을 때 자주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가장 나중에 사용될 지금 현재 줌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 중에서 가장 나중에 사용이 될 페이지를 희생으로 삼으면 걔가 바로 이어서 페이지 볼트가 또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현재 올라와 있는 줌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레임 중에 페이지 중에 가장 나중에 사용해야 될 페이지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죠. 자, 그게 최적 알고리즘, 옵티말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똑같은 레퍼런스 스트링입니다. FIFO에 사용된 똑같은 레퍼런스 스트링이고, 봤더니 첫 번째는 무조건 얘네들을 7번, 0번, 1번이 올라올 땐 당연히 폴트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을 갖다가 교체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희생을 누구로 할 거냐? 아까 FIFO 방식은 7이 선택이 되는데, 자, 여기 OTMR 같은 경우는 2를 교체할 때, 2를 가져와서 교체를 할 때, 이 시점에서 가장 현재 줌 메모리에 있는 그 페이지 중에 가장 나중에 사용이 될 거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0번은 바로 이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번은 여기 있고 7번은 여기에 있네요. 따라서 2번이 그 사용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7이 가장 나중에 사용이 되므로 7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0번은 페이지 폴트가 없고요. 3번에 대해서도 보면 이때 가장 나오게 나중에 쓸그 프레임이 누구냐 봤더니 2번, 0번, 2번, 0번, 1번. 2번, 0번, 1번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3번이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각각을 그 미래를 예시를 해보면 2번 여기 있고, 0번 여기 있고, 1번 여기 있네요. 따라서 1번이 가장 나중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빼고 3번을 여기다 교체를 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더니 얘는 9번.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더라. 확실히 그 15번에서 9번으로 주는 것이 우리가 성능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기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냐는 거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 페이지 어떤 페이지가 언제 쓸지 이런 걸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그 성능을 평가하는 데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후에는 우리가 이 옵티말 알고리즘에 근접한 알고리즘들이 제시가 돼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